본인은 상가집 갔다 와서 네네. 자꾸 뭐가 보이고 이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꾸 뭐 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우울해. 우울한 것은 글쎄요.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자꾸 좀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네. 자꾸 생긴다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그거 상가집 갔다 오고 자꾸 보이고 그런 게 이제 뭐 따라 붙었거든요? 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것 좀 아마 이렇게 풀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응?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확올 때가 있거든요. 옥삭한다는 거는, 어?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 상문이 갔다 오면, 상가집에 잘못 갔다 오면, 이 사자가 붙고,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붙으면 사자가 따라다니거든? 사자요? 본인이 쫙 들어왔을 때 얼굴이 좀 까맣거든? 그림자가 자꾸 비춰거든, 내가 얼굴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왜 여태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셨어? 그거를 좀 저가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생각 안 하셨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싶으면 뭐 보살님이나 아니면은 퇴마사나 뭐 자주는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힘들면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뭐가 좀 가끔씩 보이기 시작하고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좀 자주 그러다가 또안 그러다가 이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불편함이라든지 무섭다든지 그런 거는 좀잘 모르겠고. 가물도 있어, 본인. 나 같은 부리가 있다고요. 신가물이도 있다고. 본인, 만약에 이길 신이라면 이 길을 갈 거야?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 가려면 사람이 뚝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응? 이길 가면 백보도 있어야 돼요. 제작길, 이길 가려면. 응?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테마도 또 누르고 그랬더라면 본인의 내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인의 할머니가 빌은 분이 누구야? 본인네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요? 할머니?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얗게 옷을 입고 쪽을 딱 쥐고 장독 안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신 분이 있네. 모르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셔?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 할머니? 꿈꾼 거. 요새 꿈안 꾸세요? 그러면? 아, 꿈은 천안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천안으로 이사 와서부터 언제 그렇게 이사 있고 오셨어요? 2018년도 어디서? 어디 살다 이사 오셨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오셨어? 혼자 오셨어? 아니면 누구랑 같이 오신 거야? 저 혼자 혼자 오신 거야? 일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야?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예 내려왔죠. 천안으로. 근데 테마 그거 하신 거는 서울에서 하신 거야? 아, 퇴마 의식을 치른 건 아니고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퇴마사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테마 만약에 하셨다면 몸에 귀신을 빼내는 건데. 아,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그분이 좀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냥 사주도 볼 겸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얘기 안 하셔? 본인 이런 저기 쪽으로 빌든 할머니가 있다는 소리 안 하셔? 아, 하셨어요. 예. 응?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야. 빌든 할머니가 본인 살리려고 자꾸 왕래를 하고 있잖아. 그 할머니가 왕래를 하면서 자꾸 순간이 또 보이고 결국 상가집에 잘못 갔다 오셔갖고 또 따라붙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 근데 그거를 좀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말뜻을 좀 모르신 거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머니가 계시고 너미 조상도 붙고 내 조상도 붙고 이랬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그냥 내비두셨어? 지금 내가 봤을 땐 본인 급한데? 어?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자꾸 안 되고 어? 뭐 저가면 시비가 붙고 막 이럴 텐데? 네, 맞아요. 응? 근데 지금 그렇게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셨단 말이야? 그게 좀 직장생활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어. 저는 일을 뭐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주위에서 가만 안 놔도. 네, 그게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못 있어. 응? 자꾸 이동하게 되고 그거거든?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될 텐데, 지금. 응? 오늘도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오신 거잖아, 지금. 그죠? 아. 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확 나죠? 아... 응. 화가 좀 많이 나요.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걸 좀 누르든지 풀어내야지. 시원시원하게 풀어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응?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풀어내면 일단은 좀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아직은 생각을 아직 잘 못하고요. 그냥 뭐 인생 살면서 좀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한 번씩 부처님 보고 그다음에 절도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절에 가면 부처님 보지 말고 산신각 들어가셔. 예? 산신각 들어가라고. 산신각? 산신각 그 들어가서 산신을 할아버지 절하시라고. 부처님 들어가지 말고. 산신할아버지요? 네. 본인은 산신할아버지 찾으라고. 그럼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절에 있잖아. 절에 산신각 들어가라고. 절에 가면. 절에 짜증나고 힘들 때 절에 들어간다며. 예. 그럼 절에 들어가면 부처님 말고 산신각 들어가서 가서 절하고 빌으시라고. 그럼 산신각 할아버지는 막말 때려서 가서 저 가면 잡신도 띄워주니까 대운전 들어가면 영가들이 싸고 본인 더 붙어서 더 힘들어져. 아, 예. 본인 같은 사람들은 여유가 안 되고 좀 저가다 그러면 산신각 가셔. 산신각 가서 인사하시면서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빌으시라고. 응? 아, 예. 그게 답일 거예요, 본인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은 한 3, 4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예. 그 집안에 문 있죠. 네네. 빨간 팥 있죠. 마트에 가면 빨간 팥 여기 한 대짜리 반 대짜리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저거 깨끗한 그 밥공기 아니면 대접에다가 가득 채워서 양쪽에 문을 놓으세요. 들어안 있고 현관에다가. 아, 응? 예. 현관에다 이렇게 놓으시든지 안에 놓든지 바깥에 놓든지 그거는 하셔도 돼. 그렇게 네. 놓으시고. 네. 결국선 본인 침대 자는 침대 있죠. 네. 침대에다가 또 빨간 팥을 놓으세요. 아, 예. 똑같이 세 개를 담으시라는 거예요. 세 개를 벗어 문 앞에 놓고 침대 앞에다 놓고 그러셔. 그러면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잠잠 주무실 때도 편하고 본인이 아마 대부분 편하실 거야. 아, 그리고 또 한 번, 아, 이 얘기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야, 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솔직히 저, 남한테, 제가 실제로, 진짜로 겪은 건데요. 남한테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근데, 아,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잠자다가 무서워서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여자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더라고요. 진짜로요. 말 걸고. 그리고, 남자분도 한 번 있었고, 여자분도 한 번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이 배형철인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형철아, 형철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뭐지? 어, 자다가 내가 헛것을 들었는가. 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면서 뭐가 보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 이거 퇴마사를 한번 찾아가야 되나. 그거는 퇴마사 찾아봐야 소용 없으시고, 그, 신을 받으셔야 돼, 그 정도면. 신이요? 그렇게 들리고, 그 정도면 신을 받으셔야 된다고. 아무튼. 신 받아야지, 뭘. 선생을 찾아서, 예? 네. 선생을 찾아서 신 받으셔. 신을 받으라고요. 글쎄요, 아,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지금 본인 되는 일이 없어. 뭐 뭐를 내가 직장을 댕기려면 짜증 나서 돌아오고 시비 붙고, 어? 본인 얼렁 이렇게 되면 얼렁 신 받으셔야 돼. 신은 죽이지는 않아요. 병신 만들지. 본인 병신 되고 싶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신을 받던가, 아니면 신을 누르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 본인이. 그 정도면. 아휴, 그동안 인생 살면서 일을 해도 지금까지 이상하게 재산이 모아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그리고 본인, 내가 봤을 때는 인간 믿고 못 살아, 본인은. 어? 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인간 믿고 못 살아. 그냥 신령님 믿고 빌고 살아. 본인 그거 의심 말고 사람들이 본인 막, 응? 어쩔 때는 본인이 막 이렇게 본인이 피하잖아, 사람들을. 어? 아니, 제가 사람을 피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한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말인데, 아, 사람이 싫어요. 왜냐면은, 또 갑자기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제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 뭐, 아유. 원래! 이 무당길을 가려면, 혼자 본인이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어? 네네. 신을 받게끔 달달달아 신이 모든 인맥을 다 끊어놓는단 말이야. 어? 끊어놓고 환복을 하게 만들어. 이래도 너 무당길을 안 갈래? 하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신 받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살게끔 열리지. 기억으로 신을 받게끔 하는 거지. 근데 역시 본인은 이 무당길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면. 보이고 뭐 저가고라면 가야지. 이름 들리는 것까지 다 들린다며. 응?
그러면 가야지 어떡할 거야.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여자분은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불러? 할머니가 불렀을 테지. 젊은 여성분인데. 어. 이해가 안 가.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본인네 조상도 될 수도 있고요. 대기 예. 보면 조상 먼저 오거든요. 어? 배씨가 중에 조상 일을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상에서 먼저 신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조상이 먼저 들어오고 자신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지금 신도 먼저 들어오고 어? 조상도 먼저 지금 조상이 들어오는데 신이 앞 저기 뭐 엎치란 저처럼 다 지금들 좀 줄 서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은 하나야. 어? 신을 받는 거. 신을 받든지 아니면 신을 누르든지 조상가리를 좀 하셔야 돼, 본인. 그리고 본인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고파 죽겠어. 본인네 조상이 배고파. 어? 한 번도 길을 닦아준 일이 없나 봐.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소홀했어요. 네. 너 한 번도 누가 길을 닦아준 게 없고 제사 지내는 것도 없어. 배고파. 네, 맞아요. 와, 선생님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저거를 해주셔. 해주시고 예. 누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 예? 누가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이요? 글쎄 저희 집안에는 아직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 믿다가 또 엎었거든? 이런 쪽으로 믿다가 또 엎고 하나님 믿다가 또 아프고 막 그러신 것 같아. 할머니랑. 그래서 그 벌전이 있는데 조금 저기를 하셔야 돼. 가서 생각을 하셔야 돼. 신을 내가 받든가 누르든가 결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어째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잖아. 그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들잖아. 본인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잘 가서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 잘 이제 찾아서 신을 받든지 누르든지 하셔. 응?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지금 본인이 이동수도 있거든요. 이동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까 저렇게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딱 발목이 잡혀있는 거다고 지금. 응? 지금 직장 댕기셔? 예, 일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이틀 일하면 여기 다리가 다 펌핑이 될 정도로 일이 조금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쉬운 자리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어, 이래. 그렇죠. 너무 일이 좀 빡시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좀 본인이 한숨만 나고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재미가 없어. 응? 남자라면 알콩달콩 가정을 갖고 재밌게도 살아야 되고 와이프하고. 네네. 근데 본인 나이에 애기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을 가져야 돼 지금. 근데 지금 없잖아. 그죠? 네 맞아요. 응. 사는 게 지금 재미가 없다 그래. 근데 선생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뭐 아 이상하게 저는 제가 여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 저는 왜 이렇게 여자분이 여자가 이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다고. 아 어떤 거? 본인네 예. 본인네 배씨가 중에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뭐 누구야? 여자가. 여자분이요? 응. 한 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어릴 때 일어났던 일이라 기억은 잘 못해요. 근데 고모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뭐지?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어렸을 때 들은 것 죽었다고 그래. 시집도 못 가고 어렸을 때 죽은 같아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본인은 조상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조상이 자꾸 온다고. 응? 그 조상이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장가도 못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것도 있고 또한 가지 찝찝한 게 제가 19살 땐가? 18살 땐가? 18이었나? 네. 저를 좋아하는 여자분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 좋다고 뭐 조금 쫓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냉정하게 뿌리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 죽고 나니까 좀 기분이 찝찝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따라다니잖아.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게 조금 있네요. 그 여자가 몇 살이야? 그 여자가 저보다 1살 차이였나? 45이네? 근데 제가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저랑 어린 나이에 저랑 좀 관계를 좀 갖기는 했거든요. 근데 관계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니까 사고로 해가지고요. 그게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따로 댕기면 뭘, 아까 내가 젊은 여자가 누구냐니까, 에휴, 그 여자가 따로 댕기면 본인 장가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얘기하잖아.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본인은 조상을 좀 한번 풀어내야 된다고. 그 여자가 지금 따로 댕기잖아, 지금. 그 여자 따로 댕기면서 지금 본인 저가잖아. 어? 그 아까부터 내가 여자를 지금 보이기를 해 지금 여자 젊은 여자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 여자구만 다 문제 나왔네. 그 여자가 가로막고 있잖아 본인. 그게 몇년 됐어? 아, 그 목소리 들리기 시작한 지요? 몇년 됐냐고요? 아니 그 여자 죽은 지. 꽤 오래됐어요. 저 18살 때니까 아이고 예, 꽤 엄청 됐어. 오래됐죠. 오래됐어. 예. 맞아. 근데 그 여자가 본인 못 잊어서, 어? 예. 그 여자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아직도. 그때부터 본인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응? 이거 봐. 그때부터, 어?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본인 인생 되는 일 없어. 결국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야. 아무튼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미안하면 그 여자 좀 좋은 데 가라고 해줘. 본인은 그 여자 좀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길 열려. 아,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그 여자 가서 잘 생각해 보셔. 어? 그 여자 좋은 데 가라고 가서 좀 해주셔. 본인 그 여자가 따라댕기잖아. 아까부터 내가 젊은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본인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나 지금서 얘기를 하잖아. 그 여자가 따라댕긴다고. 본인 열업이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여자는 18이네? 완전히 꽃가 진짜 지대로 꽃도 못 펴보고 그냥 갔네? 그죠? 그럼 그 죽은 망자가 지금 따라댕기는 거야 본인. 어? 그 죽은 망자 그 여자 좀 풀어줘야 돼. 더 미안한 거는 그때 관계 가질 때도 제가 그냥 한번 이용하고 말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런 그래도 그 건데 여자는 진심이었는데. 예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면 그 여자 좀 풀어줘. 좋은 데 가라고. 본인 지금 따라다니잖아.
지금 본인 검은 게 보이고 본인 귀에 들리고 그러면 그 여자가 부르는 거니까. 응? 선생님, 그러면 하얀 귀신은 뭐그 뭐예요? 여자라고, 하얀 귀신이. 검정 귀신도 보이고 막 그건 그러거든요. 사자고. 아,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왜 사람 형태로 안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 형태로 보이면 안 네, 되지. 물체 같은 걸로 샥 나타났다 내가 보는 순간 샥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야.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게. 하얀 물체는 여자고, 예. 까만 거는 사자고. 그러니까 얘가 도망대니까, 얘가 시키게 못 잊어서, 본인 따라다니니까 사자도 따라다니는 거야. 어? 그렇게 돼. 그게 계속 되면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인 잘못하면 본인 자꾸 사고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을 이제 할머니가 자꾸 막아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으니까 오래 길 떠나는 거 조심하셔. 길 떠나는 걸 조심하시라고. 아, 길 떠나는 거요? 어디 가는 거를 조심하시라고. 아, 근데 그 여자,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 좀 풀어주셔야 돼. 천하 없어도. 좀 풀어주시고, 아무리 돈 없어도 그 여자 좀 좋은 데 가라고 좀 풀어주셔. 본인은 그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안 보여. 안 보이고, 잠도 잘 자고,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래. 그럼 선생님, 그거 만약에 풀게 되면 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좀 들어가요. 아, 조금 들어가나요? 네. 조금 들어가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여의치가 않아서 열심히 가서 돈 모으셔. 돈 모아서 그 여자 좀 풀어주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